여기 어디야, 여보? 아, 여기요? 이거. 이르크츠크 통나무집입니다. 그렇군요. 정수령 자매한테 이런 거 보여주면 참 좋겠다. 정수령 자매, 이 동네가 다. 다비치 다니는 안 좋고? 아, 그렇구나. 정수령 자매 너무 아파하니까. 뭔가 좀, 아유, 어떻게, 너무 안 됐어. 우리 다비치 다하니 너무 행복하잖아. 다비치 다하니는, 사장나무 숲을 좀 배경으로 해서 한번 글쎄 찍어봐. 말이에요. 자작나무 숲이, 어쩌면 서울 가서 자작나무 숲, 그 책을 읽어봐야 될 정도로. 저 아래 호수가 보이네요. 어머나, 저기 또 호수가 있네요. 와. 공기도 신선하고, 이렇게 오기 싫었는데, 오기 싫었는데, 와서 보니까 좋아? 와서 보니까 너무 잘했네. 눌러봐요. 그래, 나도 너 좋아. 여기 새가 참 많아. 여기. 그랬어. 새가. 아버지는 동영상을 찍어주기만 하고 자기는 안 찍어서 이렇게 혼자뿐이 없다 이렇게 얼굴에는 허옇게 선크림을 바르고 머리가 허옇고는 어저께 쓰리꾼이 아버지 카메라 낚아채 있는데 아버지가 도로 가서 그거 뺏어왔단다. 어휴, 정말 생각해보니까 무섭다. 자작나무 숲. 저 호수. 새도 깍깍거리네. 아유, 자 우리 선영이가. 애들 찍어주는 거 그거 선영이는 할줄 알았는데 나도 하네. 카메라가 좀 좋았으면 좋겠는데 할아버지 카메라 좋은 것도 아니냐고. 에휴 참나. 요 갈매기 새끼들. 어머. 해가 되고 싶은 할머니다.
어머니가 여섯 살이요? 다비 씨가. 다비 씨가 썼어요. 얘는 네 살. 아, 다비 씨가 여섯 살? 재밌네. 어, 수유상이에요, 지가. 그렇지. 무슨 물감으로 그려서도 돼. 뭐, 먼저 매직 펜이든지 사인 펜이든지. 머리에 이제 한 번만 입으면 되잖아. 이거는 안 없어진대. 근데 이거 반짝이는 없어진대. 그건 뭐, 띄어도 달았나봐. 뭐, 달았나봐. 요즘에 이런 게 많거든. 이렇게 붙이는 게. 손자들의 주엄마. 어, 이제 썼어. 주먹을 받아. 나는 아까 왜 장가에서 이것을 벗어서 입었나 했더니 그냥 하나 이렇게 조금씩 보여주면 재미가 없어서 샥 감췄다가 다 모인 데서 샥 했구나. 와, 대박이다. 여성 위로 내려가니까 애들에게 이제 이런